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문화혁명이 결국은 이제 표면적으로 두 가지 세력이 나타나서 커다랗게 투쟁의 형태가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73년과 77년에 우리가 잘 아는 등소평이라고 하는 실용적인 지금 현대 중국의 경제 과학 시스템을 완성시킨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 역할, 73년과 74년에 등소평의 역할이 주된 문제로 다루게 되는데, 등소평은 67년 당 총서기직에서 퇴출을 당하게 됩니다. 즉, 모택동에 의해서 등소평은 당 부총서기직을 제거해라, 제명해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져서 그 실용주의자 주울레를 우리는 실용주의자라고 그러죠. 등소평도 실용주의자고 그 주울레는 이 관료적이면서 체계 있게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는 그 불란서에서 공부하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그 이렇게 정의 정돈 그 체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지요. 그래 주울레 에서 등소평은 당 부수상직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주울레의 그 판단으로는 이 사람을 그대로 내칠 수 없는 우리가 꼭 필요로 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비판하고 내가 이런 잘못했다. 이것을 그 73년 자기 비판을 얻도록 이끌어서 75년에 다시 모택동에게 추천을 해서 73년에 다시 부주석으로 채용을 했다가 75년 또다시 그 기득권 세력의 권익을 너무 앞세운다 이런 비평에 따라서 모택동이 모든 직에서 탈퇴시켜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당 부주석에 다시 재임이 됐다가 그 75년에 다시 탈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들은 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점이라고 나는 항상 강조를 하는 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을 잘못 보면은 좋지 않다 하면 그냥 잘라버리고 뭐라고 그러나 재기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린다 그랬지 우리말로는 새로 어떤 기회를 주들 않고 일어나들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 모택동의 그 용병술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서는 정말 대륙적인 이 철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훌륭한 사람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판단을 하면서 끝까지 버리들 않고 이렇게 아껴두었다가 자기가 죽은 이후에 79년에 등소평이 다시 복권을 하면서 현대중국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 75년에 쫓겨났다가 쫓겨나서 72년 3년에 교육 정책 과정에서 등소평이 수정주의 노선을 옹호했다 해서 쫓겨났던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시 그 북경대학과 청와대학의 학자들과 학생들의 대접을 통한 토론에서 나타나는 일이 그 72년 북경대학의 그 표어는 이론과 실천은 통일되어야 한다. 정치적인 문제나 실용적인 이 실천 문제는 똑같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들이 이 혁명하는 과정에 치우쳤던 점은 너무 정치적인 쪽을 강조하는 뒤에서 과학적인 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들부터고 소외됐었다. 그 72년 8월부터 옛 기득권 세력의 재등장이라, 그러니까 이때 등소평이 주울래에 의해서 부수상으로 다시 등용이 됐을 때 나타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문제를 비판하는 게 북경대학의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다.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이 중국에서 문화혁명 과정 그리고 사회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투쟁이 벌어지는 때, 권리 투쟁이죠. 기득권 세력과 새로 형성되는 세력 간의. 그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이쪽에서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을 놓고 뭐가 독재자고 뭐가 그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 뭐가 타락이 됐고 뭐를 잘못돼서 나쁜 놈이다 이런 쪽으로 개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등소평과 모택동이 그 두 가지 그 하나의 권리 그룹을 대표하는 뒤에 그 개인이 아니라 기득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권리를 차지한 사람들의 이익을 어떻게 축소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권리를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면서 어떻게 더 발전,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쟁이었고, 투쟁했다. 우리들이 그 이론과 실천의 통일, 이 현대 소위 유물론, 변증법에서는
그 상당히 강조되는 이야기죠. 이론과 실천의 통일. 즉 전통 철학에서는 관념론, 이론이 먼저고 실천은 그 이론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면 그게 관념론. 관념이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때 결정해 준 이성이 이론. 어떻게 사람은 해라라고 하는 그 방향 지시가 있었다면 그거를 따라서 실천하는 것이 인간이 행동하는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은 마크스 이론, 마크스 레닌 이론이라고 하는 변증, 유물 변증법이라고 하는 게서는 다른, 즉 실천이 먼저, 인간이 육체가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경험을 해보니까 이러한 일을 이해하더라. 이렇게 육체를 통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론을 변형시킨다는 게 유물변증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물변증법 많이 이야기 들었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밥을 굶어봤다 며칠을. 먹을 게 없어서, 돈이 없어서, 추울 때 옷을 못 입었다. 이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 추우면은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제때 식사를 못하면 배가 고프더라. 이거를 아는 게 실천, 경험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부족된 식량을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해내는 게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유물변증법. 그렇지 않고 옛 관념변증법에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함께 살아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제 욕심을 과도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족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이렇게 정해준 대로 옳은 일을 행해서 함께 행복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그 이론이 있다면은 유물변증, 소위 마크스에 와서는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됐다. 여기에서 지금 지적한 대로 모택동의 경우 등소평을 그 기득권을 옹호하는 소위 수정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해서 당 부주석에서 축출을 시켰는데 축출을 시키고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사람을 놔뒀다 또다시 기용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 등소평 개인이 어떤 잘못이 된 게 아니라 등소평이 이끌라고 하는 그 방법, 사회주의를 이끌어가는데 빨리 과학화를 얻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생산을 충분하게 해서 먹을 거 걱정을 안고 그리고 과학기술, 제일 군대가 현대화 돼야 되겠다. 이거는 똑같이 모택동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모택동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 등소평을 버리지 않고 당직은 그 박탈을 하지 않고 놔뒀다는 것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 사람은 재등용을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진행됐던 것이다. 그 등소평
왕이 후에 이끌어가는 그 토대는 그 어떤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 과정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덩소평은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건설하는 기에 이러한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는 혁명 과정, 문화혁명 과정에서 지금 10여 년간 쌓아온 이런 토대가 구축이 돼 있고, 두 번째로는 그 계획적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기회는 그 바탕, 토대가 있어야 되는 때, 체제. 이 체제도 이제는 안정된 소위 그 스테빌리테트, 안정이다. 그 66년 문화혁명이 날 때는 이게 양대 세력이 극단적으로 차이 나서 안정적이지 않았다면은 불안한 그 사회주의 중국이라고 하는 게 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은 이때 75년, 6년 이렇게 될 적에는 그 체제가 구체적으로 정착이 돼, 안정이 돼 나가는 단계에 자기 계획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안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죠. 그 자기가 어디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활동, 상황이 불안하다.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실천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다면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데 덩소평의 경우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다 구비된 상황에서 75년 4월 다시 그 등용이 되면서 주울레의 추천하기 위해서 부수석으로 75년 4월에 등용이 돼서 내놓는 계획이 네 가지 현대화 계획,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게 농업, 공업, 군사, 과학기술의 현대화. 이것은 그 모택동의 경우 바탕을 만들려고 했던 그 기본 세 가지 토대는 74년 10월에 안정과 통일을 확보해라. 그리고 75년 봄에 모택동이 지시하는 뒤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민경제를 위선으로 해라. 그 안정과 통일인데, 이 혼돈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이 문화혁명 후기에 가서는 이제 실천과 통일, 안정과 통일, 통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래, 두 번째는 위선 집중해야 할 게 인민 경제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라. 그 백성들이 굶고 먹을 게 없으면은 이거는 안정을 이룰 수 없는 토대다. 75년에 가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그 두 가지 노선, 기득권과 신흥 사회주의에서 성장한 계급 간의 그 투쟁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문화혁명과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혁명 세력이 상당한 안정된 토대를 구성을 하더라. 이런 세 가지 그 토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등소평은 그 안정된 이런 토대 속에서 자기가 49년, 50년서부터 빨리 과학화를 얻고 공업, 농업, 군대, 과학을 현대화하려는 계획을 재정리해서 현실화시키는 즉 토대, 환경이 구축이 되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현대화 분야의 등소평은 기회를 이 토대를 형성이 된 뒤에서 자기 목표를 네 가지 현대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더라. 교육을 체계화하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문화혁명 과정에서 혼란되어 있던 교육을 체계화하고 그 교육체계는 규칙과 규약을 철저하게 이 혁명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던 전통적 규칙을 깨는 과정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그것이 성과로서 그 깬 성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규칙과 규약을 철저하게 지켜라. 다시 수정주의 변동,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변형될 수 없다. 이에 대한 그 비판은 75년 10월 여기 이때 청와대학과 북경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 모두를 참여시켜서 대자보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네가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것들은 성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치중을 해서 실천을 넘어 치중을 해서 이론이 퇴보했다. 뭐 이런 문제점들을 대자보를 통해서 비판하는 이 75년 10월 그래 대자보를 통해서 비판하고 반대 이론을 비판하고 이게 등소평이 아직도 그 부주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학과 북경대학 학생과 교수들이 논쟁했던 문제점인데 그 과정을 그 비드머라고 하는 중국 그 사회연구 학자가 정리한 뒤에 보면은 이공계를 2년간 생산교육을 면제시켰던 68년의 모택동의 지시는 잘못됐다. 그 북경대학 청와대학의 학자들과 학생들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과정이 그건 그 당시 모택동은 64년에 이게 급하니까 과학화가 이공계 학생들은 2년간 군대 안 가도 되고 시골에 가서 생산교육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연구하는 뒤에 집중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런 비판이 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방대학 즉 학교를 그 어떤 전문가 이론가에 맡길 게 아니라 대학도 경험자 기술자 농업 그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이런 사람들도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혼돈 이렇게 해놨던 시기의 문제점은 너무 실천 이런 뒤에서 교육의 그 현장이 이 결과가 부족되게 그 결과가 성과가 없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되더라. 그런 개방 대학을 진행하는 뒤에서 나타난 비판점. 그리고 네 번째는 학교 관리를 하는 뒤에 노동자와 군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 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그 노동자와 군인들이 학문 연구에까지 관여를 함으로써 그 연구 이런 그 전문적인 분야를 소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필요로 한 교육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뒤에 엘리트 교육의 그 낙후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엘리트 교육의 그 위선적인 그 중점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과 대중교육을 그건 무슨 소리냐? 열조리다 해도 대중교육을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 제기가 다시 나타나는 게 75년 그러니까 모택동이 죽기 이전에 나타나는 새로운 질문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그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어떤 점이냐 하면은 지금도 중국 가보면은 대학 운영은 대학의 관리 운영 뭐 체계 이거는 전부 공산당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당은 이 학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당의 그 지도 이념, 방향, 목표 이거에 충실한 공산당원이 대학을 이 경제 뭐 재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뭐 북경대학하고 세미나를 교환을 하기로 해서 교수 뭐 10명 데리고 무슨 연구 발표하러 갔다. 그래서 며칠간 연구를 발표하고 회식을 하는데 끝나는 날은 이제 크게 대학 당국에서 나와서 이렇게 만찬을 대접으로 하는 데 보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 그 대학의 공산당원, 그 대학의 이 총장이나 이런 게 실권이 있더라. 돈 쓰고 뭐 하는 뒤에는 그 공산당원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중국의 모든 기관 시설 이런 것들의 핵심 그 계획자 경영자는 공산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중국을 현대 중국을 우리가 아는데 필수적인 문제다. 그냥 그 분야에 똑똑하고 남다른 연구 업적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에서 공산당이 되는 뒤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어떤 과정에서 쭉 그 추천을 받고 가장 모범적이다 하는 그 어떤
지역의 도시의 그 대표 여기에 몇 사람이 공산당을 기른다. 지금 대략 공산당원이 7천만 명 된다고 그러죠. 그 이제 예비 당원 뭐 그 훈련 당원이 되기 전까지 그 어떤 하자 불법 이런 게 있으면 그 과정에서 언제든지 탈락시키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된 사람들이 중국의 모든 핵심적인 기관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을 잘 알고 미국, 일본이 시진핑이나 중국을 욕하니까 아, 중국놈 나쁘다. 거기 따라서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중국이 어떤 형태로 자기들의 문제를 이끌어가는가 그들이 경영하고 있는 방법이 그게 민주적이다 하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게 민주적이지 우리가 하는 대로 안 하니까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에 그 두 가지 노선의 이 마지막 투쟁 과정에서 결국은 모택동 이후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이 자리를 잡아서 현대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 과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